마치 폭격을 맞은 듯 건물이 휴지 조각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겁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린 국토부가 두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엔 원래 지붕을 떠받치는 철근 다발인 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 도면엔 지하 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개가 철근 다발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에서 철근이 누락된 건데 시공 과정에 보강은커녕 또 한 번 철근이 빠졌습니다. 조사위가 무너지지 않은 기둥 8개를 조사해보니 이 중 4개 기둥에도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좀 있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제 그렇게 철근이 누락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력이 떨어져 있겠죠.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데 조경 공사라면서 좀 추가적인 하중이 작용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약간 조금 미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을 택했습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17개 동을 모두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만큼 대체로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 예정이던 입주 예정일이 수년 더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주거 대책과 피해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S건설의 단지 전체 전면 재시공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수년이 뒤로 밀리는 만큼 뭐 그에 따른 이제 입주 예정자 분들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안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요. GS건설은 구체적인 철거 시점과 방식,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